좋네요. 인정, 인정. 노잼시계 인정. 극심한 노잼시계가 찾아온 지원자 수백 명 중 웃음을 되찾고 싶다는 다섯 명을 엄선했다. 이들을 웃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개봉 박두 기대하시라. 웃기고 말 거야. 복장단절상 뻔하게 살자. 후! 문명특급 7화 노잼시기 극복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웃음조개입니다. 뾰로롱 뿅. 지금 노잼시기를 극심하게 겪고 계신 대입병 환자분들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떤 증상들을 지금 호소를 하시고 있는지 저희가 판정을 내리려고 해요. 노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래서 전문가분을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이분들이 겪는 게 노잼 시기가 맞는지 한번 판정을 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수 씨부터.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되고 웃기는 있는데 얼굴만 웃는 그런 느낌? 지금 유튜버입니다. 왜냐면 유튜브를 많이 보기 때문에 하늘 대부분 유튜브를 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지내고. 그게 축축 쳐지세요. 무슨 시기인가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자극이 들어와도 관심이 가지거나 좀 그런 상태는 아니신 것 같아요. 웃음이 이분들에게 줄 수 있는 치료책이 될 수 있을지 저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저 삼삼삼분이 지금 제일 우울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여기까지 저희가 모셔보는 걸로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네. 저희가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따고 왔어요. 수료증을 저희가 받고 왔고요. 웃음치료사에게 특별한 비법을 전수받았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화났던 일 없으세요? 거의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아가고 아침에 눈을 뜨면은 항상 웃음꽃을 피고 삽니다. 어떻게 눈을 뜬다고? 저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항상 행동이 있습니다. 고개를 접힌다. 이게 이제 웃음꽃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저는. 아,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진짜 효과 많습니다. 와, 근데 저희도 사실 처음에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웃음을 치료가 되는 것인가. 꽃받침을 하시고요. 오른쪽으로 한번 하! 왼쪽으로 하하! 두 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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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이상하다. 저희 되게 치료 지금 자격 받고 왔는데 지금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죠? 그러면 저희 단체전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가 지금부터 오토바이를 탈 거예요. 달리기 시작합니다. 오토바이 하면서 우회전! 좌회전! 아, 다시 우회전! 브레이크! 어떠세요? 이게 저희 어제 배운 거거든요. 아직 역시나 극심한 노잼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은 이런 아이스 브레이킹으로는 잘 웃으시지 않으시네요. 저희가 이제 진짜 안 되겠어요. 본 게임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할게요. 치료할게요, 저희가. 잠깐만. 이번 편 꼭 살리고 말 거야. 웃으시는 분들께 이 스마일 스티커를 붙여드리고 그러면 본 게임 스타트! 너무 어려워. 아우, 힘들어.